늦었다. 학교 24반 다들 왔죠? 그럼 출석 부를게요. 네. S1 윤서연. 네. S2 정혜린. 네. S3 이지우. 네. S4 김채연. 네. S5 김유연. 네. S6 김수민. 네. S7 김나경. 네. S8 공규빈. 네. S9 카에데. 네. S10 서다연. 네. S11 코토네. 와! S12 곽영지. 네. S13 니엔. 네. S14 박소연. 네. S15 신이. 네. S16 마유. 네. S17 린. 네. S18 주빈. 네. S19 정하연. 네. S20 박시온. 네. S21 김채원. 네. S22 설린. 네.
S23 서아. 네. S24 지연. 네. 다 왔네.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위해서 소개하자면 저는 반장 김채연, 저는 부반장 정하연입니다. 네, 트리플S 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서 저희와 웨이브가 모두 모였는데요. 어제 하연이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 22명의 멤버들을 케어하는 거 어땠어요? 참 힘들었죠?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통제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한국에서 학교 생활이 처음인 멤버들 있잖아요. 우리 설린이 어땠어요? 네,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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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도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볼 텐데요. 우리 웨이브, 어제는 5월 출석이었는데 오늘은 어떻죠? 지금 다 있어요? 제가 쫙 보니까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학교에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좋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 온다 하니까 제가 다 더 긴장되는 공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학교 오신 만큼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요. 저희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만났으니까 인사 좀 나눠볼까요? 좋아요. 안녕. 안녕. 예쁘다. 안녕 친구들아. 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처음 보는 분 있어요? 오! 어서와요. 뒤에도 안녕. 안녕. 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죠? 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연 언니가 소개를 좀 해볼까요?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트리플S 학교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 모인 학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웨이브들도 모든 가능성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만큼 단합도 더 잘 되지 않나 싶은데요. 또 이번에 해외 다녀온 멤버들도 많잖아요. 오랜만에 해외 무대 같이 하니까 좀 어때요? 저는 최근에 이제 멤버들이랑 홍콩을 다녀왔는데 홍콩에서 이제 진짜 맛있는 에그 타르트도 먹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딜레이되고 그랬지만 그 에그 타르트를 먹으면 참으면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즐겨왔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두발 갔잖아요. 근데 피부 진짜 엄청 탔어요. 그리고 엄청 재밌고 진짜 팝도 맛있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쉬움도 하나 있는데 계속 친구들 나한테 두발 초콜릿 무조건 맞아. 연락하고 찾았어요. 나중에 진짜 꼭 두발 초콜릿 먹어야지. 네, 멤버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든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아까 오프닝도 새롭게 보여드렸잖아요. 멤버들 오늘 무대하면서 어땠어요? 오늘 24일 처음 보는 웨이브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멤버들 어제보다 우리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완전. 웨이브분들 어땠어요? 그쵸. 팬분들 어땠어요? 네. 네, 웨이브 더 잘 즐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응원봉을 엄청 열심히 흔드는 걸 봤는데 이제 이 응원봉만 있으면 어디서 봐도 우리 웨이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 어제 린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저도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웨이브 응원모 다 같이 들어봐 얼른! 저희 학교에 뭔가 자랑 중 하나가 이제 이런 퍼포먼스라면 또 두 번째 자랑이 있죠? 어떤 거죠? 네, 바로 동아리. 동아리가 저희가 생기는 만큼 이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인 거죠. 맞지. 그쵸. 지금 저희 반에도 또 세 개의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 어제도 소개했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신 웨이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동아리부터 앞으로 나와볼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 어떤 곳인지 윤서연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부장이라서 소개하는 건데요. 저희 동아리는 I love myself,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너 뷰티를 지키는 방법을 공부하는 경제 철학 동아리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다이아몬드 동아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이아몬드. 네, 저희 다이아몬드 동아리는 깨지지 않는 자아를 열심히 연구하는 무술 동아리입니다. 무술 동아리. 네, 무술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다이아몬드 동아리에게는 김나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되고요. 네, 마지막은 빛나리, 내일은 빛나리 동아리 나와주세요. 여기는 뭐 하는 동아리죠? 제가 부장인데요. 저희는 내적 댄스로 저스트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서하나 대표로 춤 한 번. 이렇게 세 동아리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학교 생활이 끝! 동아리 활동을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떤 거죠, 하연 씨? 바로 네버 스탑 보드 게임입니다. 네버 스탑! 우리 반 급풍이 뭘까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벌스 네버 스탑! 그쵸. 제한 시간 20분이 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는 게임을 진행해볼 거예요. 이제 등교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게임 소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주세요! Let's go! 오늘 동아리 활동에서는 네버스탑 보드게임을 진행합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에 말을 이동시킨 후 미션을 진행하며 스마일 배지를 가장 많이 얻은 동아리가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동아리별로 게임말은 4개씩이며 게임판에는 1개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며 동아리원 두 명이 함께 주사위를 굴려 이동한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진행합니다. 미션에 성공할 경우 지정된 개수만큼 스마일 배지를 획득하고 실패하면 획득하지 못합니다. 게임판에는 미션 칸 외에도 배지 칸, 기로한 칸, 사다리 칸이 존재합니다. 배지 칸은 스마일 배지를 한 개 혹은 두 개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로한 칸은 한 칸 뒤로 이동, 사다리 칸은 사다리가 향하는 앞 혹은 뒷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결승점에 도착할 경우 게임 말 한 개당 스마일 배지 10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총 20분간 게임 진행 후 가장 많은 스마일 배지를 가진 동아리가 우승하게 되며 우승 동아리에게는 특별한 우정 선물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멤버들 그리고 학생들 네버스탑 보드게임 룰 이해하셨죠? 네! 네, 오늘 저희끼리 다시 한번 배지 전쟁을 일으켜볼 건데요. 어제 다들 대단했거든요. 어제 1등 했던 내일은 빛나리 동아리, 오늘도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오늘도 이길 겁니다. 과연 오늘도 이길지 1등을 할지 궁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 동아리의 배지 담당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 특별 팬서 팬서
It's me. 네, 이 세 분은 각 동아리의 게임 말도 옮기고 배치의 개수를 정확하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그럼 준비를 됐으면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순서는 준비가 됐으면 시작을 해볼 거예요. 순서는 동아리 부장들끼리 가위바위보로 정해질 거예요. 나주세요. 렛츠고! 부장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바로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3등은 저희는 다이아몬드 동아리. 자, 마지막.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파이팅! 하연들이랑 똑같네. 자, 웨이브 같이 외쳐주죠.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오! 저기 자본주의 동아리가 1등이고 내일은 분할 동아리 2등, 네. 저희 다이아몬드 동아리 3등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동아리부터 주사위를 들려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동아리 먼저 불려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거 은근 무겁다잉. 화이팅.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어 못 쓰겠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2가 나왔어요. 아래 자 여기 보이게끔 보이게 하나 가위바위보 게임은 이제 대표 한 명이 30초 안에 다른 한 팀의 동아리원들과 가위바위보 해서 3번 연속 이기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배지 두 개가 걸려있고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 동아리 중에서 우리 두 동아리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팀과 대결할 것인가. 포토네랑 면지 가위바위보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왜? 왜? 가위바위보 지금 사람들 할게요. 가위바위보 같은 진짜 저희 팀 둘 다 알고 미안해. 아 당신 S1이에요. 에보리랑 합시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에보루션 나와주시고요. 하연이가 봐주면 됩니다. 네. 옆으로 와주세요. 아 오늘 두 번째라서 아니 마지막 날이라서 긴장되네. 연속 세 번 이겨야 성공이에요. 네. 자 그러면 도전 외치고 도전하면 됩니다. 파이팅. 자 해볼게요. 도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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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즐거운 다시 이기면 이기면 다시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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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전으로 하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예. 두 개. 배치 네. 네. 아, 하나도 안 하는데. 아, 진짜 모임? 그렇지. 그렇지. 와, 벌써 두 개를 떴네요. 그러면 자본주의 동아리가 배치 두 개 얻었고요. 앞서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일은 민나리 동아리 두 명 나와주세요. 네. Let's go! 기억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힘차게 불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세 번 올려주시면 돼요. 미션 2! 자, 미션 2 보여주세요. 피자 더하기! 피자 더하기는 피자 도우 위에 8명이 토핑을 한 개씩 올려서 쓰러뜨리지 않으면 성공이고요. 성공하면 배지 한 개 얻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 이름 있는 동아리 나와주시고요. 맞아요. 피자! 다이아몬드 동아리 잠깐. 제가 한 줄로 사주세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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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린다 이거 호마예요. 그리고 이 줄이 여기 있으니까 밟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호마예요. 파이팅. 도전 외치고 시작하면 됩니다. 어, 네. 떨려.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파이팅. 실패해라. 뭐야? 도전이 그렇게 마음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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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라. 자, 그럼 준비됐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도전. 도전. Let's go. 과연 정말 정말 떠들어. 와. 이렇게 떨려하기 있나? 오. 저기. 오. 봐주기로 했어. 오, 감사하시네요. 오케이. 이제 안 봐줄 거야. 이제 안 봐줘. 안 봐준대. 부담돼. 오, 오케이. 잘했어. 자, 반대쪽에 내가 해야 돼. 반대쪽에. 남자친구 모두 그렇지. 박수. 안 봐주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네. 이거는 실패였어요. 몇 개가 떨어졌는데. 아 아쉽네. 화이팅 화이팅. 괜찮습니다. 야, 우리 자, 이번엔 이기자. 저거 페페라. 어려워요. 페퍼 패치 없이 넘어가게 됐고요. 괜찮아. 자 그다음 다이아몬드 동아리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잘 불리지 않나? Let's go. Let's go. Let's go. 셋, 일로. 아, 다가. 제시되는 주제와 관련되는 단어 릴레이를 릴레이로 한 명씩 말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면 되는 미션인데요. 이거는 성공하면 배지 3개예요. 오케이.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제 보여주세요. 주제? 학교. 학교. 오, 이게 회사. 아, 일자로. 일자로 선거. 한 명씩 가? 옆으로 가서 해주세요. 다른 거 해야 돼. 어, 다른 거. 다른 외국인. 맞아요. 나 이게 필요해. 근데 나도 조금 안 돼. 학교? 내가 아, 잠깐만. 내가 여기 시작할 수 있어. 마지막 하루에. 준비되셨으면 도전이라고 외쳐주세요. 도전! 안마 괜찮아. 안마 괜찮아. 선생님! 바로 빨리 해야 돼. 몸으로 해. 몸으로. 언니 괜찮아. 빨리. 선생님처럼. 네, 제. 빠져서 파티 플레이 다시 내가 행복해 한 번은
지금 내일은 빛나리 동아리 분발을 해야 돼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사이 불려들어 나와주세요. 하수자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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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1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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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주제와 관련된 단어 릴레이로 한 명씩 언급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면 돼요. 아까처럼. 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몸으로 표현. 그러면은 이제 선인 언니가 제일 먼저 부른다고. 배려, 배려. 맞아. 자, 그리고 자신 없는 사람. 나요. 저요. 내가 다음 할게요. 저요. 제가 저요. 알겠어요? 어? 저요. 나 이름 너무 부담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도 자신 없어. 나 그럼 한 번. 더 자신 없다고. 네, 보여주세요. 여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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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깊다, 썸머. 여름? 여름. 썸머. 어? 준비됐죠? 아. 준비가 되면 도전이라고 설린 언니가 외쳐줄게요. 준비가 되셨나요? Are you ready? 도전. 도전. 수박. 어? 아예 수박 몸으로 표현 body language please 오케이 오 오케이 수영 어 바다 아이스크림 오 선풍기 오 해 오 오 생각나 생각이 안 나 아 선글라스 오 마지막 파채 오 3개!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따라 잡았어. 그니까. 네이버! 네. 우리 2개 나오면 그러니까. 3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지난 동안. 1하다. 잘할 수 있어. 자, 주사위 불려주세요. 네! 깜짝이야. 화이팅! 1. 화이팅! 1. 맞아, 오지 마라. 불려주세요. 하나, 둘, 셋! 1! 오! 오! 용기 나왔어요. 용기 나왔어요. 그거 되게 있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나와주세요. 자본주의 말이 자본주의 파이팅 자본주의 우정 보여줘 할 수 있다 같은 반에서 일 나오면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 파이팅 뭐 같은 방향으로 서야지 하나 둘셋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내일은 빛나.
진짜. 아 진짜 맞출 거야? 나랑 파코 너는 써야 된다 진짜. 누가 맞출까? 그러면 내가 좀 디니? 좀 그림을 좀 보시니까 내가 맨 앞에서 좀 누가 맞춰볼게. 맞춰? 아 좋아. 그러면은 세로로 한 줄로 딱 써주세요. 이거 맞춰? 맞춰? 그래 나 캐릭터 할 수 있어. 너도 먼저 볼게요. 자 한 줄로 다 썼으면 이제 그림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요. 네. 성공하면 배치 다섯 개입니다. 자 하영이 도전. 네 도전. 문제 주세요. 문제? 문제. 멤버 오케이.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쉬워. 자 도전. 어 잠깐 너무 궁금해. 어 일단 뽑아 올라가. 하영이야 그렇지. 오. 오 잘 배워. 진짜 나 좀 쪼는 거 잠깐만 1초만 더 그릴게요. 좋았어 좋았어. 아니 근데 시작. 와 뭐야? 근데 잘 그린다는 거. 오케이 끝. 지연이 시작. 3, 2, 1. 막내여서 연지가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너가 시작하기 전에 도전 외치고 시작하면 돼. 네, 네. 8초야 8초. 야, 8초야. 야, 한 명당 8초니까 바로바로. 바로. 한 명당 8초야. 저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전체 8초 전체 8초. 전체 8초. 전체 8초? 전체 8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1초씩 해야 돼. 1초씩. 자, 도전! 이뻐! 귀여워! 멋있어! 카이스 멋있어! 너무 너 너무 언니 아 너 빨리 언니 됐다 미리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다음 동아리 나와주세요. 자, 바보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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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1,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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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5점? 미션으로 왔어. 미션 5점? 돌아왔어. 포토주! 할 수 있어! 심리! 동물의
그 후면 카메라로 동아리 형 다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한 장 단 8명의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돼요. 아~ 입이 가려지면 실패예요, 한 명이라도. 자, 그러면 네. 다 챕터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네, 철저하게 제가 판단하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눈, 코, 입 다 나와야 돼요. 네. 네, 우리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볼 수 없어요. 성공하면 배지 3개라. 아, 됐어요? 그리고 뒤 돌아서 확인하면 안 돼요? 그래, 이게 5개가 다 줘, 여러분. 다 줘. 자, 감사합니다. 가려지면 안 돼요? 아, 잠깐만. 네. 어? 틈새, 틈새. 난체. 이게 입술이 안 나온다 생각되면 되게 맞으니까. 틈새. 틈새. 과연 틈새. 아, 불안하다. 힘빼 그게 맞아. 자,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제발, 진짜 제발.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어, 잠깐만, 지금 김정. 저는 코토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토네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이쪽으로 한 번 쳐주세요. 왜 풀어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 발 돌려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 대각선. 지우도 끝에 더 가까이 있을 때. 파이팅! 먼저 돌아줘. 코토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도전 외치고, 그리고 타연이한테 폰 받아서 우리 찍어주면 돼요. 네. 도전! 시작! 1, 2, 3, 4, 5! 여기서 했어, 했어! 자, 눈 떴어, 우리? 어, 떴어. 어, 까졌어, 까졌어, 까졌어. 1, 2, 3, 4, 나 5, 안 돼. 6, 7, 8, 9, 10! 끝! 먹었어? 자, 눈까지 찍었어. 과연, 오케이. 확인을 찍을까요? 아, 웨이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웨이브를 찍었어. 맞아. 다음
흔들렸어요. 아, 아, 또 흔들렸고 아, 한 명씩 찍어줬어야 되는데 너가 이제 문별을 사랑하나 봐. 한 명씩 찍고 그랬어. 괜찮아. 내 마음이.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배치 없이. 그럼 나. 하나리. 하나리. 자본주의 아닌가요? 어, 자본주의 맞아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준비하겠다. 어. 우리 할 수 있어. Let's go. 자본주의 파이팅. 이게 판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 6이 나왔어요. 잠깐만. 하나, 6이라지? 하나, 하나 할 수 있어. 하나, 아닌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각이 대박이다. 왜 에볼루션만 저러지? 그니까. 리서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야? 아니 아까 연지가 하고 이번에 했었어 우리. 맞아 일답이야. 아 연지. 소리만 내면. 나 이렇게 해서? 우리 미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일은 분단이랑 자본주의가 동점이고 또 저희 다이아몬드 꼴찌네요. 네. 예. 고마워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빛나리 팀 또 가볼까요? 우리 자의상을 위해서 도착해야 돼. 진짜?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좀만 봐주세요. 제발 4 이상 나와요. 제발. 부담 갖지 마. 하나, 둘, 셋. 부담 가져. 아! 아! 나왔어요. 하나, 미션 쿠. 야, 진짜 타임. 아, 어려워. 미션이랑 설명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누구로 할래요? 미니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원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응? 지원이가 더 쉽지 않아? 근데 이건 그거 아니고? 근데 조금 제일 어린 친구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서아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서아가 서아가. 자 그러면 내일은 민달 동아리 한 발 앞으로 나눠줄 거야? 서아야 한 마디씩만 해.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 수 있지 서아야. 한 발 앞으로 지켜본다. 빨리 빨리 한 발 앞으로 나와서 한 발 앞으로 다 같이 한 발 앞으로 아이고야 호칭을 생략해. 서아야 우린 진짜 괜찮아. 그냥 그냥 아무 말이야. 너가 제일 나빠. 진짜 괜찮아. 편하게 자 서아 준비됐죠? 네. 도전 외치고 시작하면 돼요. 도전! 미안하다, 영어 잘한다, 섹시, 노래가 무슨 소리야? 영어를 잘한다, 아니, 키가 크고, 언니 다리가 길고, 바보다! 뭐야? 뭐라고? 이거 실패야! 에이, 이거 아니다! 어, 실패! 잠깐만! 아니, 마지막에 하연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바보다! 바보다! 아니, 하연이가 좋은 점은 바보예요! 아, 제가 바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바다의 공물이잖아. 바보 칭찬이라 했는데 바보라고 해서 실패를 주셨잖아요. 바다의 공물이야, 공물. 바다의 공물. 바다야. 그래, 나는 바보를 좋아해. 어, 네, 어찌됐든 실패고요. 네, 다이아몬드 바로 들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얘가 연지랑 공물이야. 어, 지우. 연지랑 마연이 안 좋아해. 마연이 안 좋아해. 괜찮아. 둘이 괜찮아. 다 했어. 다행. 네.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가면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없나? 아, 있어요. 역전 한 명 주세요. 남편. 남편. 왔어? 됐어요. 셋. 역전 가보자고. 육. 육.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깜짝이에요. 있어요. 어머. 이겼어요. 그러면 그럼 같이 10개를 획득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언더부터 네 1등 동아리를 발표할 시간인데 먼저 자본주의 동아리부터 갖고 있는 배지 확인해 볼게요. 자본주의 동아리는 몇 개죠? 10개예요. 10개. 10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동아리 15개. 내일은 빛나리 동아리 10개로 1등은 다이아몬드 동아리입니다.
있다고 합니다. 들어와주세요. 상훈아. 너무 부르셨어. 선물 들어와 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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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정할게요. 네. 이렇게 뛰어난 팀워크로 1등한 이 우정을 응원하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우정 반지였다면 오늘은 우정 팔찌네요. 네. 우정. 다들 착용했죠? 우정, 우정. 오케이. 그럼 한번 웨이브한테 보여주자. 우리 배지, 우리 배지. 배지요? 반지가 더 예뻤어. 맞아. 맞아. 이게 반짝반짝 빛났어. 그래, 그래. 알았지 않아. 우리는 알았어. 나도 잡을 필요 없어. 아, 우리는 여백임이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 동아리 1등 했잖아요. 부장님이 1등한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저는 방금 탈퇴한다고 선언한 수민 양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하신지.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것은 저희 팀이 이제 좀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컷을 뭔가 이제 한 번 더 대세김질 해주는 그런 대세김질. 큰 미래를 꿈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자극 말을 꺼내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평생 간직하실 거죠, 여러분? 당연하죠. 네, 네.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각 동아리별 특별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무대를 준비를 했죠?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다양한 동아리 무대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네! 체리토! 어쩔 수 없다. 저는 기대하는 무대가 또 있는데요. 뭐죠? 우리 나경 언니. 어제 또 솔로 무대를 하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쵸?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늘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어제 밴드부 공연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와! 오늘 더 멋있게 할게요. 기대가 되거든요. 언니 먼저 들어가서 준비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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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근데 밴드부가 좀 탐나는 것 같아요. 멤버들 해보고 싶은 악기 같은 거 있어요? 저요! 피아노! 피아노! 베이스요! 베이스! 바이올린의 바야금이요. 바야금? 나는 리코더. 드럼이요. 나 오빠 드럼이야. 드럼. 그럼. 아, 나 진짜 쳐보고 싶어. 가지각색이네요. 그럼 나도 그렇다. 네. 그럼 진짜 우리끼리 밴드고 하면 어떤 음악 하고 싶어요? 락앤로. 락앤로. 저는 뭔가 청춘? 뭔가 이런? 오. 좋아요. 좋아요. 나는 약간 올드 힙합. 오. 더 있어요. 뭐예요? 어? 네, 러블루션 크라이 베이비가 러블루션도 있어요. 왜요? 얘기해봐. 뭔데?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아니요 나한테. 말씀드렸던 진짜 무대로 보여드리는 날을 한번 만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진짜 무대를 볼 시간인데요. 웨이브 응원 잘할 준비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Thank you.
Yeah.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진짜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돌이 되겠다고 선택한 제 과거의 제 자신이 본인만의 좌우명은? 본인만의 좌우명 내 미래는 내가 정한다 무슨 선택이든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자 안녕 빠밤 본인만의 특별한 습관? 없는데요.
없는데 아닌가? 아! 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가만히 내주지 못한다는 거.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일? 저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약간 사업도 재밌고요, 태우지도 재밌고요, 그 신현이도 재밌고요, 류현이도 재밌고요, 박은지도 재밌고요, 류현이도 재밌고요, 그런 멤버들 때문에 맨날 크게 웃어서 광대가 아파요. 네, 안녕. 웃지 마. 안녕. 요즘 빠져있는 것 괜히 베리베리베리. 아, 귀여운 저희 베리. 아. 네? 아, 서현 언니가 나네요. 네, 저는 뭐, 서현 언니가 좋고요. 스스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 이지우, S3, 나. 안녕. 오. 쉬운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웨이브 생각? 신이 나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넣은 것은? 아름다움? 어? 남았잖아? 사실 지금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웨이브 생각 외에도 어떻게 하면 트리플스가 더더 위로 올라갈까? 더 네버다이 할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즉, 안녕. 슝.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세 가지 본인의 가장 큰 장점. 무인도 가면 일단 저는 그 가이드 북을 하나 챙겨갈 것 같고요. 가이드 북이랑 핸드폰. 아, 사실 핸드폰 있으면 가이드는 필요 없긴 한데, 핸드폰 그리고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이제 물, 그리고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귀여운 트리플 S인 것.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안녕. 스타트. 팬 콘서트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저는 뭔가 파도타기를 해보고 싶어요. 웨이브 파도타기. 뭔지 아시죠? 의호봉이 이제 생겼으니까 해보고 싶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먹을 것. 저는 콘서트가 끝나고 지금 땡기는 것을 빙수가 먹고 싶으니 빙수를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유현이 형이랑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라이브 거 쓰기. 이제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던 파도타기를 할 때예요. 파도타기! 진짜. 안녕. 안녕. 본인만의 특별한 습관. 특별한 습관? 생각보다 많은데, 잘 때 입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웨이브가 진짜, 이건 진짜예요. 웨이브가 뭔가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줄 때? 그렇구요. 안녕. 좋아요. 웨이브에게 고맙다고 느낀 순간. 항상 매일매일 저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저에게 이제 무대 봤다, 뭐 이것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잘 보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웃음. 안녕. 신나게 재밌게 봐주세요. 최근 가장 고마웠던 멤버, 가장 해보고 싶은 디메이션. 최근 가장 고마웠던 멤버. 잠시만요. 아, 제가 조금 스케줄 많고 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다현 언니가 제 저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야, 웨이브 잘 보고 있냐? 아, 안녕. 화이팅! 특별한 초능력이 생긴다면 일단 무조건 저는 그 어디로든 도라에몽이 들고 다니는 그 문인데, 제가 본가가 부산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이제 교통비와 시간을 안 걸리게 이렇게 바로 여러분 집에 갈 수 있고,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문 열면 우리 집 화장실이 있다던가. 그리고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제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 어? 어, 어렵다. 외국인이에요.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세 가지? 와, 이거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웨이브. 웨이브한테 약간 밥이나 와이파이 휴대폰 챙겨달라고 하면 이제 끝, 그치죠? 이제 웨이브 멤버들, 가족들 다 챙겨가면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이라도 안 적혀 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 무대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는 모습! 오, 이것도 상상초. So easy.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30초 Q&A 시작할게요. 화이팅! 오늘 하루를 책 제목으로 듣는다면? 오늘 하루를 책 제목으로 듣는다면 오늘 하루 약간 미녀는 잠그러기. 오늘 이제 조금 너무 늦게 이렇게 어제 스케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물론 이건 선생님께 비밀이에요. 아, 그래서 트리플 S 최애곡 한 소절 부르기. 트리플 S 최애곡. 제가 사실 트리플 S 최애곡 생각보다 30초가 짧네요. 안녕. 너무 어려워. 이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외국인 찬스. 가장 행복한다는 느끼는 순간? 매 순간. 트리플S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제가 사실 계속 멤버들한테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사진 찍는 재능이나 봐요. 만약에 트리플S 아니었으면 저는 사진 작가님 있을 수도 있을지 아니면 카페 사장님이요. 저 어릴 때 진짜 카페 사장님 너무 되고 싶어요. 왜냐면 케이크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신발력이요. 저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감바떼. 웨이브에게 고맙다고 느낀 순간은 매일매일 고맙다고 느낍니다. 웨이브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촬영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거대한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웨이브를 향해 걸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웨이브 오늘도 안녕, 빠빠. 군인이 가장 큰 장종, 다리입니다. 네. 가장 해보고 싶은 디멘션? 나는 랩 디멘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발라드 그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안녕. 파이팅. 요즘 빠져있는 거예요? 요즘 빠져있는 거 밀크티요. 스스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 애교 많다. 그리고 배려가 있다. 그리고 밝은 성격. 노력가. 네 개네. 미안해요. 노력가. 성공. 안녕.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웨이브에게 가장 궁금한 점. 웨이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몇 살이세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대표님에게 가장 궁금한 점. 혹시 그 ESNTP인가요?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궁금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안녕. 요, 북치기 빡치기. 본인만의 특별한 습관. 저도 몰랐는데 웨이브 분들께서 알려주신 건데 웃을 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리고 입을 가리고 웃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고,
또 영상 일기를 찍을 때 맨날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은 제 생각에 숙소에서 수민 언니가 저한테 계속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부르는 요즘 그런 특별한 애칭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세 가지. 핸드폰, 불, 김수민.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 브라이 같은 눈매와 힌스터 같은 볼, 그리고 그냥 귀엽게 생긴 얼굴? 상큼했죠? 아주 상큼한 여자랍니다. 안녕. 제목으로 짓는다면 우당탕탕 채원이의 인생이라고 짓겠습니다. 트리플S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는 정말 농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지금 텃밭을 갈고 딸기 씨앗을 뿌리며 여유로운 농부의 삶을 즐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어서 등을 쭉 펴고 바른 자세로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삼겹살 먹었어요. 그리고 한강 치킨 먹어요. 3 words. Strong, tall, and funny. 재미있게 봐주세요. 빠이. 귀염 뽑자. 펭귄 석재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오브젝트 뽑기? 트리플S가 앞으로 나아갈 길.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트리플S. 그리고 웨이브에게 조금 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트리플S가 되겠습니다. 웨이브! 남은 공연도 기대해! 안녕! 어렵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 저는 볼수록 매력인 게 저의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냥 예쁘네? 이렇게 그냥 뭔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매가 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디메이션은 다 해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나온 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댄서들이 쭉 보여드렸는데요. 글로우의 내적 댄스를 이 공연으로 처음 보여드린 건데 오늘은 채원이랑 지연이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채원이부터! 저는 일단 내적 댄스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웨이브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너무 수고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내적 댄스를 이렇게 팬 콘서트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줄 몰랐어요. 저희가 진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트랙 비디오도 찍고 되게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때 웨이브? 내적 댄스 내적 댄스 나요? 고맙고 올 여름은 내적 댄스로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알죠?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잖아요. 비전아리 비전! 어제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도 기다리는 웨이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댄스 동아리니까 좀 더 특별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24인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멤버들 간에 합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목소리를 듣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알려주면 안 될까요? 오늘도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어제 신이가 스포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 안 돼요. 내가 오늘 할게요. 이어질 텐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웨이브. 근데 이제 아쉽게도 동아리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네, 웨이브랑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오늘 이렇게 24명에서 다 같이 무대를 한 게 이번 첫 콘서트였는데 오늘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고 아주 감사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니 오늘 응원봉이 너무 별사탕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 응원하는 너무 이뻐서 진짜 오늘 마지막 팬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아삭달락하게 컬러풀하게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비싸나리 비전 만감부 기대 많이 해줘요. 네, 저희 24명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 팬콘서트 함께 해주신 웨이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 웨이브 분들과 더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웨이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4명이 함께한 콘서트이자 그리고 첫 응원봉 이렇게 만들어지고 함께한 이런 스케줄이잖아요. 너무 행복했고 또 네 너무 예쁘네요 웨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애볼 무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의상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무대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미치다. 진짜 뭔가 속상해. 뭔가 오늘 마지막 괜찮아! 울지 마!
감사해요. 나머지 무대도 예쁘게 봐주세요.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진심이었을 거고. 네, 근데도 끝까지 언니 무대를 이어갔다는 걸 나는 되게 리스펙을 해. 그리고 외부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 외부적으로 스포다운 모습이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잘했다 김연 잘했다. 진짜 맞아요. 무대가 안 나면 됐지? 멋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 수민이가 이 분위기를 살릴 거예요. 같은데 오늘 콘서트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언니가 울어서 저 살짝 울컥했지만 전 울지 않고 네버 크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 울지 말기. 살렸네. 나도 살려야 돼. 나도 울자 언니는. 언니 좀 울자. 아니 저희가 실력적으로 부족한데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 봐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가득 앞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사람 공유빈이. 울어 빨리 언니. 아, 빨리 해요. 파이팅해 언니. 잘 살려. 파이팅. 제 평소 심박수가 그렇게 빨리 뛰지 않거든요. 한 3, 4, 50 정도 되나? 네? 무슨 네? 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3, 4, 50 무슨 거 아니야? 많은데 이게 뭐야? 심장. 네 지금 한 300이 돼가는 것 같네요. 300. 과장을 하면 더 사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틀 동안 아 너무 부담돼. 이틀 동안 이렇게 팬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앞에 7명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지연, 아쉬운 마음. 지연 언니 어떡해. 야 너 엄청 빠니야. 야 너 3분의 1이야. 맞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과 이렇게 항상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저희를 항상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팬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와주신 웨이브도 처음으로 와주신 웨이브도 오늘도 와주신 웨이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엄마처럼 따뜻한 말을 걸어주는 웨이브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좋은 추억 만듭시다.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응원봉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너무 예쁘다.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웠어. 아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웨이브 이렇게 먹기를 와주셔서 되게 손정우씨 맞아 하나님. 트리 같아 트리. 트리 같아. 여러분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 다현 언니한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웨이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렇게 응원봉 반짝반짝 해달라 했는데 한 3초 만에 바로 이렇게 해주신 거 보고 진짜 웨이브는 정말 착하구나 느꼈어요. 고마워요 웨이브!
감사드리고요. 되게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뭔 말을 해야 되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계속 사랑하고 있고요. 그거 진짜 계속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웨이브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소중합니다. 네, 이렇게 24명 첫 팬콘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웨이브 분들과 이렇게 값진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냥 조매추 해줄게. 근데 조매추 집단 아니고 고기 먹으러 가세요. 고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더 다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많은 색깔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그냥 웨이브리랑 우리 24명 투표했어. 연하니 가자! 안녕! 진짜잘알 아니면. 일단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뭔가 무대하면서, 뭔가 무대할 때마다 뭔가 제가 여기 있는 게 웨이브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은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끝나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 또 볼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무대를 할 때 이렇게 응원본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리너님 말대로 사실 내가 하려고 말했는데 언니 다 해버려서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마지막 날, 콘서트 마지막 날에 정말 열심히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게 모두 다 웨이브 덕분이라는 걸 정말 말해주고 싶었고,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네, 저희 넥스트가 서울 어센틱으로 작년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명 콘서트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작년이 아닌가? 올해. 네, 올해가 아마 3월이었나? 2월. 넥스트가 만난 게 작년이라 헷갈렸죠. 2월에 서울 콘서트를 했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뭐라고 했잖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신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무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조심히 가고 밥 맛있는 거 먹어요. 저희 첫 콘서트, 그리고 24인으로 하는 첫 콘서트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웨이브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반짝이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팬 콘서트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웨이브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워. 23명의 모든 멤버들이 우리 웨이브에게 따뜻한 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번 글로우는 이제 첫 콘서트인데 이렇게 24명 진짜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웨이브들이 있어서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사랑해 웨이브! 사랑해! 우리 이 순간은 지금만이잖아요. 그
그래서 좀 저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어? 아, 그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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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진을 찍실까? 좋아. 우리 지금 같이 사진 찍어야 돼요. 카메라 내려놓고. 아, 카메라. 아, 오, 오, 웨이브다. 찍어. 웨이브 거울 한번 보고. 거울 한번 잘 보고 있다. 와, 너무 잘 보여. 무지개 같은데. 와,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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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귀엽다. 근데 멘트는 다른. 내가 어디? 오늘 안 잡혀요. 되었는데요. 이틀의 공연을 가득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웨이브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늘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트리플S를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트리플S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고 조심히 들어가. 다시 해보자.
발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거 맞죠?